전반적인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력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환자분들과의 교감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실력 있는 의사가 무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격 같은 거는 상관없다 해서 저도 되게 그때는 되게 권위적이었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싸가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교감했을 때 환자분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보람도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일단 실력은 기본, 교감은 덤. 근데 이 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맛집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맛집인데 실력이 맛이라면 교감은 이제 사장님의 친절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맛집인데 친절하면 좋잖아요. 그럼 최고죠. 아직은 좀 더 환자분하고 교감하고 더 인간적인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당연히 수술 한 번에 잘 끝내고 완벽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가끔 디자인이 좀 삐뚤 때도 있고, 이게 마취를 하면서 여기 완충 용액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부풀기 때문에 조금씩 막 몇 밀리미터가 좀 달라지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막 천 몇백 번, 뭐 이천 몇백 번 하면서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신경 쓰면서 하는데 이제 생착률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밥 벌어먹고 감사하게도. 근데 저를 맹신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기술을 판매하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구매해주신 분들이 옳죠. 수술 다음날, 3주 뒤,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계속 오시는데 눈치를 많이 봐요. 이렇게 보고 불편한 거 없으신가? 만족하신가? 그럴 때 그 환자분이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작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저는 권위가 없지만 가운이 주는 권위로 인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유 뭐 말해봤자 뭐 하겠어 귀찮은데 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냥 묻어두고 계시는 마음속에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 모발이식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경험이 일천할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다가 정말 오랜 경력이 쌓이고 나서야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자신감을 회복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모발이식을 할 때 경력이 부족한 의사일수록 무리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모낭을 소모해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쓸 모낭을 고갈시켜버린다거나 불필요할 정도로 고밀도만을 추구해서 오히려 미용적으로 언밸런스함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수술을 하게 된 경우고요. 수술이 잘 됐고 아니고를 떠나서 의사로서 지켜야 될 제1 덕목인 해를 끼치지 마라, 두노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